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양쪽에서 다리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꼭두개 같이 나란히 이렇게 세우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란히 상태에서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원하는 그 정도를 잡았어요. 예. 여기가 걸쇠가 있으니까 다 걸리겠네요. 예. 집어넣으시고 확인하시고 찍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아, 잘렸네. 예, 잘라버리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건 이따 나중에 묶으려면 돼. 그것하고 이제 여기도 연결해 지금 줘야지. 해볼까요? 예. 요 매듭이 좋겠네요. 예.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해봅니다. 이제 위에서 찍든 밑에서 찍어 내리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길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내리 찍어도 되고요. 안 그러면은 밑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쭉 당겨줬습니다. 적당하니. 이렇게, 아,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그냥 커팅을 시켜볼랍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오케이. 오케이. 그런 겁니다. 응, 됐어. 아, 이거 하나 같은. 이제 그러고 이게 360도에서 120도씩 각이 나오네요. 그러고 이제 45도 각도로 해라 그랬어. 멈추면. 일단 삼지형이니까 120 각도에 아주 이제 하나씩 잡아 나갑니다. 맞아. 그러면 이제 이놈부터 한번 해볼까요? 좀 올리시고. 그놈을 더, 예, 그렇게. 이제 답이 나오네. 너무 적게 보지 마시고요. 너무 적게 버리면 가만히 있어 봐라. 제가 여기다 걸어볼랍니다. 여기다 예, 걸어가지고. 1차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하는 것은 혹시나 풀릴까 봐서. 좀이 정도에서 당기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다면 철사가 밀려가 버리니까. 먼저 들어볼까? 여기까지 와 올렸는데. 느낀 거 있었더라고. 그럼 요놈이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다 묶어 놓는데. 아, 거기다 그냥 그렇게? 아, 위 여기가 불편하지? 그런가요? 여기 올려야지. 줄을 제가 짧게 잘라버렸네요. 이럴 때는. 있어서 그렇지? 예, 줄을 이렇게 해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어나갑니다. 이렇게, 이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저쪽 각을 한번 봐주시고, 손으로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너무 예쁘면 저쪽 가지가 부러질 수 그래, 있어요. 맞아. 지금 밑에 이게 있기 때문에 가지가 찢을 염려는 지금 반이 됐거든. 됐습니다. 그리고 요것을 밑에 유인줄로 유인해볼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떨까? 요렇게 해서 그냥. 오케이. 요거 180만 원짜리인가 그거예요. 180. 이렇게 합니다. 이제 요놈을. 그 다음에 이 가지가 이렇게 가볼 수 있으니까 요놈을 요렇게 좀 뻗대줘야 되니까요. 아. 옆구리 묶어주면 되겠군요. 이쪽에 놨으면 좋겠다. 이쪽에 놔, 이쪽에 놔, 이쪽에 놨지. 이쪽에다가? 그래야지, 그냥 뻗어야지. 요놈은 맞는다. 이쪽만큼 이렇게 붙여서 정삼각이 되게 이놈 이사장 이거 빼버려. 빼버리네. 저것도 잡을 때 그렇게 이렇게 나갔구나. 여기 덤벨 치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네요. 나란히 이게 쓰도록 하게. 그거 요거를 끼 갖고 하세요. 이쪽으로. 그 요놈을. 예. 여기 잘라버리겠네. 예. 그래갖고 해야지. 왜냐면 좀 바빠지겠어요. 자, 방아쇠를 당겨주시고 방아쇠 당기십시오. 어, 됐습니다. 이제 작동시켜 보십시오. 그 연 좋더네. 네. 여기다가 아 감아가지고 이 정도면 될까요? 작성 삼각도 오케이. 네. 네. 좋네. 그냥 뭐 좋지. 이렇게 아니 여기 이런 그러니까 아쉬우시잖아요. 저기 전번에 전번에 저기를 내가 한번 유인하려고 하니까 아 쫙쫙 찢어보더라고. 어이 잘 찢어. 약해. 네, 그러지 뭐. 그렇게 해봐서 이제 좋지. 요것은 요 정도로 빼야 되겠네요. 네, 그 정도. 그 정도. 네. 자연 상태로 나누면 열이 가버리는데 요걸 요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되도록 저쪽으로 가야 낫겠군. 요 정도? 네, 네, 저쪽으로. 어. 제가 실패를 했네요. 그렇지만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네. 네, 방향을 이쪽으로 요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 밀려가 버리네요. 해서 이렇게 좀 잡아 나가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버렸던 것을 여기 이 방향으로 평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프롱커트 해줬었어. 두불 치기 했습니다. 예, 걸어주는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두불 치기를 했습니다. 핀이 없네요. 제 방법은 이걸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밀고 걷어냅니다. 누른 게 아니네요. 걷어냅니다. 다음에 빼시고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놓으시고 걸으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숨 들고 들어가서 딱 걸어집니다. 자, 제대로 됐네요. 두 벌치기로 해서 잡았습니다. 확인하고 눌러주시면서 엄지손으로요. 그리고 됐습니다. 상태에서 꼬면서 방향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줄이 걸리니까 제가 잘라버리긴 합니다. 그리고 아, 아깝습니다. 채소가 밀려오네요. 네. 원하는 방향으로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바꾸고 잘 나왔습니다. 요거는 있어죠? 예, 됐습니다. 예, 안녕하세요.